자, 시작할게요. 일단 외심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 외심. 성장성의 외심. 일단 얘 정의가 뭘까요? 뭐라고 알고 있니? 삼각형의 외심의 정의. 삼각형의 중간점. 대충 한 중간쯤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난 이렇게 있었어. 아니, 요즘에 있는 게 외심일까? 외심의 정의가 뭘까? 항상 정의는 소중히 다뤄줄 필요가 있어. 그치? 정의. 외심의 정의는 뭐냐면, 외심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얘는 삼각형의 이렇게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오케이?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니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여기는 요 삼각형이 있어. 변이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죠. 여기는 얘네, 얘는 얘를 중점을 딱 찍어. 그 다음에 중점을 딱 찍어서 여기는 얘랑 수직이 되는 선을 하나 그립니다. 얘랑 수직이 되는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요. 이렇게 수직 이렇게. 여전히 여기 있는 얘도 이렇게 중심을 딱 찍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은 거.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랑 수직이 되게 하는 이런 선을 하나 또 그려줘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여기는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을 딱 찍고 여기는 얘랑 수직이 되는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그 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심 여기는 이 교점이지. 여기는 이 교점을 가지고 외심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저기는 제가 외심이야. 그러면 저 외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 외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질이 있을까? 일단 봐봐. 여기는 이 밑변이 이등분 됐어, 그지? 밑변, 여기는 얘가 이등분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수직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지? 여기는 얘를 중심으로, 여기는 이 수직 이등분선을 중심으로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그어도 걔는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는 얘 길이랑 여기는 얘 길이랑 같아져요. 맞아? 마찬가지겠지?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그은 거랑 이렇게 그은 거랑 요 길이랑 여기랑 같아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그은 거 여기는 요 길이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여기는 얘 성질 어떤 성질이냐?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라는 성질이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외심이라고 하는 거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대. 그렇다면은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원이 하나 존재하는데 이게 원이에요. 원처럼 안 생겼지만 원입니다. 자, 원. 네, 중심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 여기는 요 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요 원은 요 원에 이렇게 되는 이 삼각형 내접하는 거지만 이 삼각형 기준으로는 이 원은 외접하는 원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외심이라고 하는 얘의 별칭이 뭐냐면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외심 얘기가 나오면 외접원을 꼭 하나 그려주세요. 알았지? 외심 얘기가 나오면 외접원을 꼭 하나 그려줍니다. 됐어? 근데 이 외심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삼각형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삼각형 외부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직각일 때는 뒷변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이렇게 원이 있어. 근데 여기 얘랑 여기 얘가 이게 이렇게 지름이었대. 그러면 이런 거 배우니?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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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었을 때 여기 이 각은 무조건 직각이 돼요. 이거 알아? 직각이 되죠. 그럼 여기 직각이 돼. 이게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럼 직각삼각형의 중심은 뭐가 돼? 당연히 이 빗변에 뭐가 됩니다?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이 되고요. 당연히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또 세 변에 이르는 세 꼭지점에 이르는 이 거리 세 개는 전부 다 같아집니다. 자, 봐봐. 여기는 이 외심이라고 하는 건 뭘 베이스로 가는 거냐면 결국 수직 이등분선 베이스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가장 많이 봐야 될 거는 뭐겠어? 앞에서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될 거야. 오케이? 여기는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지.
여기까지 됐어요? 봐봐. 여기 요각이 동그라미, 요각이 동그라미였어. 여기는 요각과 동그라미 두 개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요각 두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는 요각이랑 요각이랑 더한 거에 90도가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의 외곽이니까 얘가 x, x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는 이런 삼각형 외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원이 또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쪽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런 삼각형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냥 외전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죠. 봐봐, 얘도 여전히 똑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세 개 다 같을 거란 말이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요 이등변 삼각형, 또 이등변 삼각형, 또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몇 개 나와요? 세 개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등변 삼각형 몇 개 나왔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세 개 나왔지. 여기서 아마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 나왔어요? 두 개 나왔어요. 왜냐면 얘랑 얘랑 얘로 이루어지는 건 삼각형이 아닐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등변 삼각형들이 각각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 있는 걔의 위치는, 얘네들의 위치는 이런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예각삼각형이라고 하고, 이런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런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등각삼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각삼각형에서는 내부에 있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는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등각삼각형에는 삼각형 외부에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같이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서 요런 얘기만 하나 더 하고 가자. 그 각에 대한 성질을 좀 보고 싶은데, 봐봐. 이렇게 하나 더 그릴게. 이번에는 예각삼각형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요번에 중심이 있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고, 여기서 길이가 같고, 길이가 같습니다.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현재 같아요. 그렇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요각의 크기가 x였다면 여기 있는 요각의 크기도 여전히 x가 될 거야. 이해되지?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각의 크기를 y, 여기는 요각의 크기를 y, 여기 z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라면은 얘는 두 배의 결국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될 텐데, 그게 삼각형의 내부가 되니까 여기는 얘는 180도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도가 돼요? 90도가 돼요. 이런 성질을 일단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각 세 개의 어떤 관계를 줬다면 그 세 개는 더해서 90도가 되는 삼각형입니다.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좀 더 볼게요. 그렇다면 여기는 얘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쭉 그었어, 선을. 그렇다면 얘랑 여기는 요각은 여기는 얘랑 합이니까 얘는 2x가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네. 그럼 얘랑 합이니까 여기는 요각의 크기는 2z가 될 거야. 됐어? 네. 그렇다면 여기는 요각의 크기는 x 더하기 z일 텐데 여기는 요각의 크기는 2배 x 더하기 z겠지. 그러니까 결론, 여기는 요각의 크기가 그냥 a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요각의 크기는 뭐가 된다? 2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다시. 그럼 여기는 요각의 크기가 b였어. 그럼 여기서 되는 요각의 크기는 몇이 되는 거야? 2b. 여기는 얘가 c였으면 여기는 얘는 2c.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 성질들까지 있어요. 외시면은 그런 성질들까지 있어요.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뭘 베이스로 간다? 이것만 명심해. 뭘 베이스로 간다? 원의 중심. 이등변 삼각형을 베이스로 간다고. 오케이? 네. 다시 외심은 뭘 베이스로 간다고? 이등변 삼각형을 중심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그 성질들이 여기서 그대로 쓰여서 외심의 성질들이 생기는 거고.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외심이라고 하는 건 정의는 얘예요. 얘. 얘 성질이 얘입니다. 많이들 헷갈리는 게 뭐냐면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점이 외심입니다 라고 착각을 하는 수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세 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건 성질일 뿐이야. 이 사실을 통해서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내가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해됩니다. 다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봐봐, 내가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서 외심을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뭐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은 대충 이런 점을 하나 찾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정의대로 구하는 거야. 정의대로.
여기는 이게 외심은 뭘로 구하는 거야?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선. 요거의 교점으로서 여기는 얘 외심을 구한다. 그렇지? 다시 외심의 정의가 뭐라고요? 답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 다시 외심의 정의가 뭐라고요?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 다시 천천히 다시.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렇지.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뭐가 됩니다? 외심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외심의 성질은 뭘 베이스로 간다고요? 이등변상학. 그렇지. 이등변상학 경우에 성질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까지 기억해 줍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외심. 외심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내심으로 걸어 들어갑시다. 얘 성질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외심의 정의가 뭐라고? 각분의 수직 이등분의 교점.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 교점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그대로 바로 내심으로 갑니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의가 얘 정의는 뭐냐면 각 꼭지점에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정의는 항상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교점이라는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선들의 교점이 되는지 정확하게 베이스를 깔고 가야 돼. 그렇죠? 다시 내심의 정의는 뭐라고?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내심이요? 각 고치점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말하면 얘는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럼 봐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여기는 요 각을 이등분해서 이렇게 하나 선을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각을 여기 이등분해서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여기는 요 각을 이등분해서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이렇게 같아요. 여기는 요 점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내심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얘는 왜 내심이라고 하냐면 봐봐,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을 생각해. 아니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생각해봐.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개 있는 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어떤 성질이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성분에 내는 이 길이랑 곡선을 발견. 여기 있는 이 길이랑 이렇게 같았잖아. 맞아?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뭐였으니까? 직각삼각형으로 합동이었으니까. 맞아요? RHA 합동이었으니까. 여기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들이 다 같아져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요.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 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얘 입장에서 얘 길이랑 얘 길이랑 같은 거지. 얘 입장에서는 얘 길이랑 얘 길이랑 같은 거잖아. 맞아? 얘 입장에서는 얘 길이랑 얘 길이랑 같은 거겠지.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다 같을 수밖에 없어. 됐어? 그래서 얘 성질은 뭐라고? 얘 성질 세 변의 이름 거리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어디에 변의 이름 거리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눈이 요 상황에 여기랑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 수 있겠네. 맞아요? 여기는 얘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일 거잖아. 그래서 얘는 내접원일 거잖아. 그래서 내접원의 중 심이 됩니다. 내심의 별칭. 다른 말은 내접원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 다시. 그냥 성질이야, 성질.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얘예요, 얘. 외심도 마찬가지. 이건 성질이야. 여기 얘는 정의예요. 그럼 잘 봐봐. 두 개가 지금 크로스돼 있어, 상황 자체가. 얘는 P
변을 중심으로 뭔가 이등분하고 있고, 그렇지? 변을 중심. 얘는 각을 중심으로 이등분하고 있어. 다시 얘가 변을 중심으로 이등분했다면, 그럼 얘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은 거. 얘는 꼭지점으로 이등분한 거잖아, 그렇지? 얘는 변까지 거리가 같은 거. 두 개 차이 알겠니? 오케이. 이건 얘 뭘 베이스로 가는 거야? 각의 이등분하는 베이스로 가는 거야. 저긴 쟤 뭘 베이스로 갖고? 이등분한 성격을 베이스로 갖고. 오케이? 응. 그 베이스가 되는 것들. 그 얘네들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는 위치가, 얘 위치가 얘가 뭐 직각이든 둔각이든 뭐 예각이든 상관없이 모조리 다 온당 다 내부에 존재해요. 왜냐면 각의 이등분상, 얘가 직각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여기 이쪽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맞아? 여기 얘가 둔각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각의 이등분선이랑 각의 이등분선이랑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묶어주면 내 이 안쪽에 이렇게 생기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뭐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 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각의 이등분선 베이스로 봤으면 좋겠고. 근데 일단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그럼 봐봐. 여기 얘 이등변 삼각형이 있겠어.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이렇게 가.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별점이었으니 여기 얘를 이등분하는 요런 선이 하나 존재하고 걔는 당연히 이렇게 수직이면서 여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갖게 만들겠지. 맞아? 근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올고 얘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니까 요렇게 생기는 내접원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내심은 어디에 있어? 꼭지각에? 이등분선 위에 존재한다. 오케이? 네. 다시 꼭지각에 이등분선 위에 존재한다.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정삼각형일 때 어떨까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네. 그럼 얘는 요 이등분하면 수직 이렇게 된 거고, 요 이등분하면 수직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고, 요 이등분하면 이게 수직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된단 거냐.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아지지. 그럼 얘는 결국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외접원의 중심과도 일치하게 돼. 다시 정삼각형의 내심은 뭐랑 똑같아? 정삼각형의 외심과 똑같아져. 오케이? 이런 위치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내심에 대한 각에 대한 성질도 하나만 가지고 자,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이 내심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얘는 현재 이각이 x였으면 여기 이각이 x인 거죠. 얘가 y였으면 얘가 y인 거죠. z였으면 얘가 z인 거죠. 이렇게 됐어? 집중, 집중. 개념 설명할 때는 진짜 잘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럼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성질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 도가 되겠어?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이 각은 뭐가 될까요? 표현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 도가 돼야 돼? 다시 x 더하기 y 더하기 얘가 180도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x 더하기 y는 뭐였어? 90-z였지. 맞아요? 그럼 90-z랑 더하기 뭔가를 해가지고 얘가 180도가 되는 상황이잖아. 맞아요? 근데 90도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가 90도 이렇게 될 거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더하기 z 이렇게 되겠지. 여기 요가 뭐가 되냐면 90도 더하기 z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내가 a라는 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각의 절반에다가 90도를 더해줍니다. 여기 이 각은 뭐가 되냐면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A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성질이 있어. 지금 선생님 써주는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괜히 써주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어요. 오케이? 이건 나중에 이제 영상 보면서 개념 정리 노트에 정확하게 다 기입합니다. 알았죠? 자, 그럼 지우고 마지막으로 내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보고 그다음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갈게요. 아이고 졸려. 자, 첫 번째 이야기. 내 심과 다시 내 심의 내적 없는 내적 원의 반지름과 세간의 길 그리고 삼각형의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그럼 봐봐. 세간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의미할 거예요. 여기는 길이가 A였습니다. 여기는 B였어요. 여기는 길이가 C였습니다. 그럼 세간의 길이라고 하는 건 A랑 B랑 C를 의미하겠지. 그 다음에 내적원의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수선해발되는 이 R을 지금 의미하는 거야. 얘는 R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S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지금부터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여기서 특별히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지? 네. 맞아요? 변의 길이의 합이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네. 여기서부터 한번 가봅시다. 여기다가 이런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런 보조선들을 이렇게 그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이 삼각형의 넓이 세 개를 더하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되겠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돼요? 네. 아니 여기 있는 첫 번째 여기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RA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얘는 수직일 거거든. 맞죠?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R B가 되겠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니? 2분의 1 R C가 되겠지. 그거 세 개 다 더하는 게 뭐가 됩니다? 넓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넓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R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지금 바라보고 싶은 게 뭐야? 내적원의 반지름과 세변의 길이,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사이에 이런 관계식을 하나 내가 지금 만들었어요. 오케이? 이 관계식을 이용한다면 내가 이렇게 되니 얘를 주고 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한번 구할 수 있겠지? 또 얘를 주고 얘를 준 다음에 얘를 구해주세요 한번 구할 수 있겠지? 얘를 주고 얘를 준 다음에 얘를 구해주세요 한번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의 세 개의 관계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됐어? 네. 오케이. 자, 마지막 비디오. 접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접상. 아이고 졸려 죽겠네요. 저. 우리 일단 이런 얘기는 알고 있죠.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바깥에 있는 요 점에서 이렇게 그은 거랑 이렇게 그은 접선이 두 개가 있대. 맞아? 접선 얘기가 나오면 사실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긋는 게 당연한 얘기거든. 여기 다 그어줘야 돼. 접하는 저까지. 접선이기 때문에 이게 수직이 될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수직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얘가 이렇게 또 하나 선을 그어버리면 여전히 여기는 얘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테고 여기는 이 길이가 공통일 테고 여기는 얘가 수직이고 그러니까 RHS 합동으로 이 삼각형이랑 삼각형 무조건 뭐가 됩니다? 합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길이랑
요인이 요 길이는 반드시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점에서 이렇게 붙든 상관없이 접선을 두 개 그었을 때 그 길이는 무조건 같아집니다 라는 그런 상황을 하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 하나 또 있고요. 얘가 요렇게 또 요렇게 원이 하나 이렇게 접합 내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랑 같아요. 동의하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랑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랑 반드시 같아집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요는 요 길이에다가 X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는 요 길이를 Y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는 요 길이를 Z라고 해보죠. 됐어? 그 다음에 요는 요 원래 길이를 A, 요는 요 길이를 B라고 할게. 그 다음에 요는 요 길이를 C라고 해보자. 요거를 A라고 합니다. 요걸 B라고 하고 요걸 C라고 해보자. 이렇게 돼 있었대.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요는 A랑 B랑 C를 가지고 X랑 Y랑 Z를 구하거나 아니면 X랑 Y랑 Z를 가지고 A랑 B랑 C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 봐봐. A값이랑 B값이랑 C값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X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자. 내가 궁금한 게 요인이 요 길이야. 나는 이 길이를 알고 있어. 이 길이를 과연 구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보자. 일단은 여기가 궁금하잖아. 여기는 얘네들 살짝 지금은 필요 없어. 여기는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여기는 접선 중에 하나의 길이를 구할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는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이게 A야. 이게 X거든? 이게 뭐가 될까? A-X. A-X가 되겠지. 그럼 여기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 B-A-B-I 생각을 하면서 이기니까 이기가 같다니까 A-X 이렇게 됐죠? 네. 됐어? 그럼 여기 이기는 뭐가 되겠어? C-X C-X죠? 여기는 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도 C-X 이렇게 되겠다, 그치? 됐나요? 네. 그럼 얘랑 두 개 더하면 얘겠지? 네. B는 뭐가 됩니다? A-X 더하기 C-X가 됩니다. 네. 됐나요? 그러면 A 더하기 C에다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B라는 거냐?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길게. 그럼 2X는 뭐가 돼요? A 더하기 C-B가 됩니다. X는 뭐가 되나요? 2분의 A 더하기 C-B가 됩니다. 라는 이런 식을 통해서 내가 여기는 얘 하나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됐니? 요거 공식처럼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저 상태로 요 상태로 내가 구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놓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1시간 반 동안 문제 풀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거예요. 됐죠? 잠깐 쉬었다가. 자, 일단 문제 하나씩 풀어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일단은 여기서 얘가 외심이래요. 점 5가 ABC의 외심이래요. 그러면은 외심의 가장 기본 정의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정의가 뭐였어요? 외심의 정의가. 그냥 이등분선이니? 수직 이등분선이 교점이라서 결국 요인이 얘를 내가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한 거니까 맞아? 여기서 이렇게 그은 거랑 여기서 이렇게 그은 거랑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요인이 얘도 여전히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를 외심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까지는 자동으로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나중에 이런 거에 도움 없이 바로 아 외심이니까 이 길이가 세 개가 다 같구나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어. 됐죠? 뭘 베이스로 본다고요? 항상 이등변 삼각형을 베이스로 본다. 이렇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여기는 얘였잖아. 맞아?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보조선이 하나 그려지는 거지. 왜?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가 30도였으니 여기는 얘가 몇 도겠어? 30도. 그렇지. 여기는 얘가 40도였으니 여기 몇 도겠어? 40도. 그렇지. 이백은 이백은 몇 도가 됩니다? 70. 70도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 어렵지 않죠? 자, 다음으로 가보자. 이런 거 보자. 오른쪽 유물의 이름은 얼굴무늬 수막새래요. 얼굴무늬 수막새. 이 수막새가 훼손되기 전 모양의 원이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원의 중심을 찾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게 궁금하대. 얘가 원래 이렇게 원이었나 봐. 이렇게 원. 그 원의 중심이 어딘지 지금 찾고 싶었어. 그럼 나는 여기서 그냥 세 개의 점을 대충 아무렇게 하나 찍은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거기 있는 게 뭘 그리면 되겠어? 외심을 그어주면 되겠지. 그죠? 응.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서 뭘 찾을 수 있습니다. 외심. 외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그어주면 정의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했어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으로 가서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5가 ABC의 외심이래요. 여기 ABC, ABC의 외심이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 얘가 등각삼각형이니까 외부에 있구나 정도 바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여기서 그럼 기본적으로 몇 개의 이등변 삼각형을 발견해야 정상? 세 개의 이등변 삼각형을 발견해야 정상. 여기 이 길이와 여기 이 길이와 여기 이 길이가 세 개 다 같을 테니. 됐어?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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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을 테니.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각 하나 줬을 때 밑각 구할 수 있지 않니? 응. 요 각은 얼마가 될까? 180도에서 20도를 빼면 60도잖아. 그럼 반으로 나눴으니까 80도가 되겠죠? 응. 다음, 여전히 여기는 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밑각을 구하고 싶었나 봐. 어떻게 하면 돼요? 180도에서 80도 뺐더니 100도. 거기서 반으로 나눴더니 50도가 됩니다. 이게 더해서 얘는 130도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응, 되겠죠?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이렇게 돼 있어. 오른쪽 그림에서 점 5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래요. 그래서 외심이래.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선들이 자동으로 보조선으로 그어지면서 이 길이들이 다 같아요. 여전히 나는 이등변 삼각형 몇 개가 보입니다. 세 개. 세 개가 보입니다. 됐나요? 여기만 사는 세 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 여기는 이각이 바로 나오네. 그랬더니 이등변 삼각형을 봤잖아. 이등변 삼각형을 봤잖아. 몇 도예요? 30도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요각이 70도네?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각이 몇 도겠어? 70도. 그렇지. 여기 얘가 70도겠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뭘 구해볼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는 얘였잖아.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여기는 이각을 내가 x라고 잠깐 이렇게 나와볼게. 이를 x라고 나와볼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몇이 돼야 돼? 올 베이스로 간다고요?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을 바라봐야지. 이등변 삼각형 어디 있어 이등변? 알파벳으로 불러주세요. A. A. AOC. 그렇지, AOC. 그렇지. 여기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얘 몇 도가 돼? 30도. 30도 더하기 X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네. 됐어? 네. 그러면 내가 이제 X가 궁금한 거였으니까 이거 어떤 식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X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요 삼각형을 바라봐, 요 삼각형. 요 삼각형. 그러면 이각이랑 이각 세 개 더한 게 뭐가 돼야 돼? 180도 돼야 되지. 그러니까 40도에다가 더하기 70도 더하기 30도 더하기 x에다가 더하기 x를 했다. 이게 뭐가 됩니다? 180. x 나오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세요. 넘어갑니다. 다음. 자, 오른쪽 그림에서 ABC는 각 B 90도인 직각삼각형이래. 그때 ABC의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가 궁금한데 그럼 외접원은 봐봐.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존재합니다? 끝점. 끝점? 여기 변에. 무슨 변? A 점 AC
나는 NC를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서. 아.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는 이 각을 뭐라고 볼까요? 모르겠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변을 뭐라고 불러요? 응? 빗변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존재합니다? 중심에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이 뭐였겠어? 외심이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원이 하나 생기겠지? 맞아? 이 외접으로 둘레가 궁금가 되고 나 뭐만 알면 끝나. 반지름만 알면 끝나잖아. 반지름 당연히 뭐겠어? 뭐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둘레는 뭐가 되겠어요? 2, 파이, 5가 될 겁니다. 1, 10, 파이가 됩니다. 됐어요? 다음 여기로 가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 A에서 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말을 H라고 합니다. 그럼 AH가 4cm고요. 그 다음에 얘 넓이가 20일인데 이때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봐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지금 현재? 외접원의 넓이지. 그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난 뭐만 알면 끝나겠어? 외접원의 반지름만 알면 끝나겠지. 오케이? 외접원은 반지름이 궁금해. 그럼 얘는 여전히 현재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잖아. 맞아?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의 중심에 존재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여기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난 뭘 알아야겠어? 뭘 알아야겠어? 뒷변의 길이를 알아야겠지. 거기에 반땡을 하면 되는 거야. 맞아? 응. 그럼 난 이제부터 뒷변의 길이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변의 길이를 알라고 한번 해볼게. 응. 뭘 줬어 문제에서?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얼마입니다? 4cm입니다. 이걸 줬어. 그 다음에 뭘 줬어? 응. 넓이가 20입니다. 줬어.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니? 넓이는 이 길이를 물음표라고 적당한다면 얘는 뭐가 돼? 물음표 곱하기 4 곱하기 1분의 1이 되죠. 됐어? 응. 그 물음표는 얼마가 됐어? 그러니까 B편의 길이가 몇이 나왔어요? 응. 외접원의 반지름 몇이겠어? 응. 5겠지. 그러니까 외접원의 넓이는 뭐가 된다? 25. 됐습니다. 응. 이렇게 흘러가. 어렵지 않죠? 됐어?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인데? 잘 모르겠니? 알긴 아는데 좀 실례가지고 살짝 기다리겠습니다. 자, 일로 와. 신발을 벗고 올라옵니다. 5분간 5분간 여기 있다가 들어갑니다. 잠 깨지? 네. 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빗변, AC의 중심을 오라고 했어요. 요 O가 결국 뭐겠어요? 그러면 빗변의 중심이랬어. 다른 말로 하면 외접원의 중심이겠지. 맞아요? 응. 내가 지금 궁금한 게 각시의 유기는 요 크기가 지금 궁금합니다 라고 했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차피 얘가 멀 테니까 외접원의 중심일 테니까. 맞아요? 외접원의 중심일 테니까 뭐 배운 대로 가면 사실 여기는 얘 그냥 뭐가 됩니다? 반이 됩니다. 답은 몇 도가 돼요? 28도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일 때 있잖아. 이게 안 보일 때는 어차피 결국은 이게 봐봐. 여기는 1이랑 2랑 같다면 다 자연스럽게 여기는 2도 같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는 요 각이랑 여기는 요 각은 당연히 크게 같겠지. 얘를 x라고 놓고 여기 얘를 x라고 놔버리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외곽이랑 같을 테니까 2x가 56도가 되면서 x가 뭐가 된다? 28도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조금 느리긴 하겠지.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정확한 개념을 외워보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눈으로 한번 풀어보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AOB라고 하는 여기는 요가에 크게 궁금하대. 여기 얘가 30도라고 적고 여기 얘가 20도라고 적고 여기는 얘 가격이 크게 몇 도일까? 아니, 100도. 오케이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여기 30도, 여기 20도니까. 여기 20도니까. 여기 20도 확실해? 1인분 생각. 그렇지, 좋아. 얘네가 50도지? 그래, 이제는 좀 조금씩 차리는 거야. 이렇게. 자, 요거에 두 배가 되니까 얘는 100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 자, 넘어가서. 그럼 여기 여기를 보자. 여기서 내가 이번에 궁금한 거는 여기 X가, 여기는 얘가 궁금하다. 자, ABC는 외심이래요. 외심.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요렇게 6일이랑 요렇게 6일이랑 여기는 요렇게 6일이랑 요 세 개 길이가 다 어때? 현재 같아요. 여기까지 되니? 같아요. 근데 잘 보니까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뭐 하대? 같대. 맞아? 그러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뭐겠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긴 한데 두 개는 뭐겠어? 합동이겠죠. 무슨 합동이래? RHS. 그렇지, RHS 합동이 되겠지. 왜냐면 R 같고 여기 요길이 같다. 그다음에 여기 요길이 같다. 그러니까 RHS 합동이 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요 삼각형이랑 여기 요 삼각형도 여전히 뭐가 돼요? 이등변 삼각형 반쪽에 놓은 거니까 저거 두 개 다 합동이지. 맞아요? 여기도 합동이지. 근데 이거 네 개가 다 똑같이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가 같지 않을까? 근데 결국 전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180도에서 몇을 빼서 56도를 뺀다. 그걸 내가 2로 나눠주면 그 결과가 뭐가 됩니다? 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자, 오른쪽 그림은 점 5가 외심이래. 여전히 외심을 계속 가지고 놀고 있나봐. 여기는 요 가의 크기가 지금 62도였어요 근데 여기는 요 가의 크기가 지금 아직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단 유니가 62도라는 사실, 일단 유니가 외심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난 유니 이 가의 크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124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니 얘가 궁금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니 이 길이랑 유니 이 길이가 같은 거잖아. 이등변 삼각형. 됐어? 그러면 몇에서? 180에서 120도를 뺀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답이 되겠네요. 됐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이제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또 돌면 이제 10분이야. 무채권 넓이 구하는 거 까먹었어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근데 원래 원이 이렇게 있었나 봐. 여기는 이게 R이었어. 원래 원의 넓이는 몇이야? 파이. R제곱이지. 맞아. 근데 원의 넓이에 비례해서 이 전체가 몇 도야? 이게 360도잖아. 360도 중에 요만큼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여기는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360도네?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채권에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일단 30 더하기 40. 여기가 70도지? 네. 그래서 여기 얘가 몇 도가 됐어? 140도. 140도 됐어. 그래서 나는 파이 하기 6에 15을 6을 곱하기 360도. 360도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까지 00 사라질 거고. 맞아요? 여기 얘는 몇 시대야? 36 사라질 거고 14 파이 되고. 맞아요? 다음 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내심으로 왔어요. 내심. 자, 내심의 정의가 뭐였죠? 갖고 주장이 응. 그렇지. 각의 이름은 세 각의 이름은 사실 교점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각이랑 여기 미각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왜? 꼭 직접은 여기 가게 중점이니까. 가게 이등분산이니까. 맞아요? 얘는 2가 여기 같아야 돼. 얘가 좀 X가 되겠네. 그럼 여전히 유니엠 몇 도가 되겠어? 20? 2도가 되겠네. 그럼 얘 다음 게 뭐가 되면 돼요? 180. 180. 그렇게 X 나오겠다. 그치? 자, 다음 봅시다. 다음 봅시다. 여기도 이제 편하지. 자, 유인이 요각이 궁금해요. 만약에 유인이 요각을 줬어. 유인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냥 편하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다 이렇게 그어버리면은 요거랑 각이 같을 거 아니야. 얘가 40도지. 맞아요? 요거 하나랑 더하면 몇 도가 됩니다? 한 90도네요. 90도가 됩니다. 그렇게 구해도 돼. 오케이? 그럼 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얘가 몇이야 그럼? X지. 얘가 몇이야? 27도지. 그럼 얘는 몇이야? 요거에 반에다가 90도를 더하는 거지. 맞아요? 몇 도가 됩니다? 100? 3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더해서 180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네. 됐어요? 네. 오케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각 x 더해 각 y는 몇이 될까요? 지금 이렇게 줬네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어렵다. 삼각형 아니 여기서 봐봐. 여기 요각을 A라고 해볼게. 얘도 A지. 요각을 B라고 해볼게. 여기 얘는 B지. 됐어? 그다음 여기 내심이니까 그와 똑같이 얘 35도지. 됐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35도가 일단 몇이 돼야 돼? 90도가 돼야 되지. 네. 즉 A 더하기 B는 몇이 돼야 돼? 55도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 요각이었잖아. 여기는 요각이란 요각이었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에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요 삼각형에. 오케이? 그럼 얘는 여기서 2a 더하기 b 더하기 x가 몇이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되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뭐가 돼야 돼? A. A 더하기 E, B. E, B 더하기 Y. Y가 몇이 돼야 돼? 180. 180도가 돼야 되지. 그러면은 요새 요거 두 개를 그대로 봐.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각 X랑 각 Y의 합이 궁금했지. 네. 그 식 두 개가 나왔어. 요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하고 싶어? 저희는 제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랑 얘가 있잖아. 그치? 얘네들의 합이 궁금하지 않니? 그리고 두 개씩을 더하면 얘는 뭐가 돼요? 3A. 3A 더하기 B 더하기 X 더하기 Y는 360도가 되겠지? 근데 A 더하기 B가 몇이라고 난 알고 있어? 55라고 알고 있지? 그럼 얘가 몇 도가 되겠어? 165도가 되겠지? 맞아? 어, 그럼 얘를 이양해주면 얘는 몇 도가 된다? 195도가 됩니다. 됐나요? 요거 기억하나? 이렇게 이런 식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문제들이 바로 있습니다. 저거 혼자 생각하기 힘드니까 기억해. 그렇죠? 자, 넘어가서 다음 거 보자. 자, 이렇게 줬어. X가 궁금하대. 너무 쉬운 문제다. 그치? 답은 몇 번입니다? 이각에 이각의 반을 반에다가 90도를 더할 거지. 네. 맞아? 이각의 반은 몇이야? x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90도 더하기 x가 되는 거지. 네. x는 20도가 됐습니다. 잘하네. 자, 여기 보자. 이렇게 돼 있었어. 얘가 26도래요. 근데 얘는 이 ABC의 내심인데 얘는 일단 이거 IBC의 내심이래. 얘가 또 궁금한. 그럼 난 얘 먼저 구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 어, 얘는 몇 도야? 110. 116도지? 어떻게 한 거야? 요거에 반에 90도 더하면 돼. 얘가 반이니까, 그지? 요거에다 그냥 90도 더하면 돼.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에 뭐에? 반. 요거에 반이면 얼마야? 58도인가? 거기다 90도를 더하면 되겠다, 그지? 얘는 몇 도가 됩니다? 148도가 됩니다. 이게 3문제야. 어렵지 않죠?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 그럼 이제 주어진 것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궁금한 게 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선생님 여기서 한 부분만이 이런 거야. A 더하기 B가 C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알아요. 그냥 얘를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식을 내가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바라봤을 때 여기 A랑 B랑 C 중 몇 개를 알고 있으면
두 개를 알고 있으면 걔를 통해서 나머지 하나를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얘를 통해서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바라보는 거야. 주어진 게 뭔지 봐봐. 주어진 게 A, B.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 조건이니 이 길이 조건이니 이 길이 줬잖아. 맞아? 그리고 또 뭘 줬어? 넓이를 줬어. 맞아? 그 다음 내가 뭐가 궁금하대? 반지름이 궁금해. 그럼 봐봐. 내가 여기는 얘네들과 이 넓이랑 여기는 얘 관계에 관한 식을 아까 써줬잖아. 기억나요? 어떤 식이었지? 넓이는 뭐가 됩니다? 2분의 1을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던 거야? 넓이를 구할 때 있잖아. 넓이를 구할 때 요걸 이제 요렇게 이어가지고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를 세 개 다 더해가지고 만들어진 넓이다 라고 해서 2분의 1 RA랑 2분의 1 RB랑 2분의 1 RC를 더해서 만들었던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둘레의 길이를 알고 있어 현재. 맞아? 그리고 또 뭘 알고 있어? 넓이를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난 다 너무 자연스럽게 뭘 구할 수 있겠어? 그래, 알, 반지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를 잘 보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관계에서 넓이와 네저번의 반지름과 그다음 둘레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 식 자체가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이 문제랑 완전 동일한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억해놓으세요. 반드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몇이 되고요? 60. 2분의 1. 아, 이렇게 되고. 3은 얼마가 돼? 13 더하기 24지? 맞아? 이게 몇 이거 26이지? 50이네 이거? 맞아? 네. 그니까 이거 떼버려. 이거 넘기면 되잖아, 그치? 5분의 12. 반지름이 되네, 5분의 12. 됐습니다. 다음. 자, 다음 차치란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대요. 한번 해볼까요?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 뭘 구하면 끝날까? 일단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뭘까? 내가 궁금한 건 여기 요날비지. 요렇게 된 요날비지. 요날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날비에서 어떤 날비를 뺀다 이렇게 구할 거야? 삼각형에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에서 요 넓이를 빼버리면 되지 않니? 맞아? 그럼 봐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길이가 있어. 그 길이가 뭐겠어? 반지름이겠지. 그다음 또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길이가 있어. 그래도 여기는 여전히 여기 얘기했지. 됐어?
해윤이 옆부터가 몇 도일까? 접하니까 90도야. 접하니까 90도라. 그럼 90도, 90도, 90도니까 당연히 90도겠지? 정사가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네모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네모, 그냥 R이잖아, R. 이게 R이잖아. 그냥 뭐가 되겠지? R 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니 요걸 구해주세요. 얘가 R이고 얘가 R이란 말이야. 얘는 파이 R 제곱에 몇 분의 1이야? 4분의 1이지. 요거 두 개 뺀 게 내가 원하는 답이겠네. 맞아? 그럼 이제 R값만 구하면 끝난다는 소리잖아. 이제 R을 구하고 싶어. 근데 가만 보니까 뭘 줬어? 둘레의 길이를 줬네. 맞아요? 둘레 길이를 다 줬어. 그 다음에 반지름이 궁금하대. 그럼 내가 혹시나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럼 요상하게 넓이 구할 수 있니? 네. 할 수 있네? 아이고, 그럼 나 넓이랑 둘레 길이 알잖아. 그럼 반지름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하면 얼마야? 24인가요? 네. 24가 넓이가 되고. 그럼 얘는 2분의 1에다가 안에다가 얘는 6 더하기 8 더하기 6, 아니 10. 1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24잖아. 그럼 얘 없어진 안에 얼마였어? 2분의 1이요. 됐습니다. 얘 뭐가 돼요? 4 마이너스 8 더하기 됐습니다. 알겠나요? 네. 다음 가보자. 자, 이렇게 세 병의 길이를 줬어요. 세 병의 길이를 다 줬어.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요 길이 하나가 궁금했어. A, D의 길이, 여기는 요 길이 하나가 궁금했거든. 이거 구할 수 있었어, 없었어? 그럴 수 있었잖아. 네. 그치? 맞아. 그럼 어떻게 했었어? 우리?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뭐였어? 같았어. 같았지?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요 길이는 뭐가 되고요? 5-x가 되고 여전히 요 길이가 뭐가 되겠어? 5-x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가 돼요? 10-x가 되고요. 요 길이는 뭐가 됩니다? 10-x. 그럼 그거 두 개 더한 결과가? 요거랑 요거 더하면 뭐야? 15-2x인가? 얘가 7이 된다잖아. 지금 x는 얼마야? 4. 나오죠? 다 됐으면 요거 한번 풀어.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 저기서 EF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EF의 길이는 요거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려있는 요거잖아. 그치?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크게 봐봐. 여기를 구하기에는 어떤 길이를 알면 되겠어? 그러니까 A씨의 길은 10이라고 주어져 있었잖아. 거기서 이 길이를 알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똑같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완전 합동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이 길이가 얼만지만 알면은 10에서 이 길이 두 개를 뺀 게 이분이 이 길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라볼 게 이분이 이 길이가 얼만가요? 이거 먼저 생각할 거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길이를 한번 먼저 구해보세요. 났어? 4cm. A가 4cm 났어? 어? 자신 있게 어떻게 보겠어? 아니 지금 좀 전에 태민아 네 집중해보자. 그러니까 생각의 근거가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생각을 해야 될 거냐. 네. 여기서 이 길을 알아요. 이 길을 알아요. 이 길을 알아요. 좀 전에 풀어봤잖아. 1년 전에 있을 때 이런 거 하는 길이 구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있었지? 네. 어떻게 있었어? 얘가 X였지? 그게 봐봐. 똑같아. 여기 요 길이 준 거고 여기는 요 길이 준 거고 여기는 요 길이 준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궁금하잖아. 네. 근데 얘를 X라고 놨어. 그러면 얘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X였어요. 아, 3이 있어. 아니 계산할 게 없어요. 이 길이가 x면 이 길이가 뭐야? x. 또 뭘 계산을 해? 이게 x잖아. 맞아? 네. 그럼 얘는 뭐야? 6마이너스 x. 6마이너스 x. 얘는 뭐겠어? 6마이너스 x. 그럼 이 길이가 얼마겠어요? 10마이너스 x. 10마이너스 x. 이거는? 이거 10마이너스 x. 어떻게 더할 거죠? 네. 다음 얼마예요? 마이너스 2x. 됐어? 네. x는 얼마야? 4. 4지? 네. 여기 요 길이가 4란 말이야.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도 얼마겠어? 4cm. 4cm. 얘가 얼마겠어? 2cm.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배운 걸 자꾸 적용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 태민아. 그냥 푸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문제랑 개념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습관을 좀 바꿔. 그렇지? 다시 한번 잘 봐봐. 태민이 지금 안 되는 게 있어요. 문제를 봐. 그렇지? 문제를 봐. 문제를 봐. 문제를 막 보기 시작해. 문제를 막 봐. 문제만 계속 보는 거야. 문제만. 여기 안에서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문제를 봤으면은 어떤 개념이 먼저 떠올라야 되고 그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내가 풀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만 딱 갇혀가지고 이 문제 안에서만 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뭘 배웠고 어떤 개념을 배웠고 분명히 지금 이거 했잖아, 그지? 이거 했잖아.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았을 때 내가 이거 하나 길이 구할 수 있다며. 그럼 그 말은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이랑 지금 현재 이 상황이랑 완전 똑같은 상황이잖아. 맞아?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했지만 나는 이 길이만 알면 끝날 것 같아요. 난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됐다면 이 삼각형의 세 면의 길이가 다 좋는데 여기는 이 길이 하나 구해야 된다. 나는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 개념을 가지고 아 이거 그럼 너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군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풀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막 여기다가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긋고 있고 막 그래. 돼? 안 돼? 안 되지? 왜 그래? 그러지 마. 개념적으로 잡아줘야 돼. 그 훈련이 돼야 돼. 알았지? 네 생각으로 하는 거야. 네 생각으로. 남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알았지? 네.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여기서는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어. 삼각형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게 이등분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심이라는 게 하나 있었나 봐요. 이렇게. 오케이? 내심에서 여기는 이 점을 지나고 여기는 얘랑 평행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대요. 위에 이렇게 평행합니다. 이렇게 줬어. 그럼 이렇게 줬을 때 뭐가 항상 보이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이제 이런 상황을 줬을 때 봐봐. 항상 내심이니까 걔에 대한 보조선을 먼저 그어줍니다. 내심이니까 보조선을 먼저 그어줘요. 보조선을 그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 정의에 따라 여기는 이각의 크기랑 이각의 크기가 같지. 여기는 이각의 크기랑 이각의 크기가 같지.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얘가 뭐 하다고 했어? 평행하다고 했어. 어이구 그러면 여기는 이 선분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여기는 이각이랑 여기는 이각이 뭐야? 업각으로 서로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보이겠지? 갑자기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라는 상황이 보이겠지? 맞아요? 이리면서 안 돼. 그럼 똑같겠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또 업각으로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가 또 같아집니다 라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게 돼.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문제에서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 내가 궁금한 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궁금했어요. 여기는 얘 둘레의 길이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만큼을 내가 이렇게 척 펴. 여기는 요만큼을 이렇게 척 펴. 그럼 결국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여기는 요 길이 더하기 여기는 요 길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여기의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라는 결론까지도 얻을 수 있겠네요. 됐어? 이것도 이제 개념으로 한번 넣어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얘랑 평행합니다. 보조선 그었어. 요거랑 같아요. 근데 요것도 같아요. 이 길이랑 같아집니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요각이랑 같아요. 여기는 요각이랑 같아요. 여기는 이 길이랑 같아집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였다면 요만큼이 요거고 요만큼이 요거니까 이 둘레의 길이는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겠지? 답은 27이 됩니다. 그렇게 구해볼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에이디의 넓이를 구해달라네.
자, 봐봐. 지금 태민이가 여기까지 했어요. 이 둘레의 길이가 15입니다. 여기까지 했어? 그럼 이제 나의 관심사는 ABE의 4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게 둘레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넓이가 궁금하대요. 어떤 식이 떠올라야죠? S는 1분의 1 아래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를 다시 다른 말로 읽으면 얘가 둘레의 길이죠. 그죠? 얘가 15지? 얘가 얼마였어? 2였지? 야, 근데 더 없어지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개념이 머릿속에 빙빙빙 떠다니네. 그렇지? 여기서 막혔어. 여기까지 가야 되고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그럼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이 지금 사로잡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이 개념이 머릿속에 둥둥둥둥 떠다닌다면 너무 자연스럽게 식을 써가지고 바로 풀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아까 충분히 이민이 이 문제, 이것만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단 말이야. 이거 할 수 있잖아, 우리. 그치? 그러니까 봐봐. 어떤 개념에서,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나왔어. 오케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해봤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는 뭘 한 거냐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구하는 걸 해봤어요.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는 이미 이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하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기 때문에 윗얘가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딱 그 상황이잖아 지금. 맞아?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진다면 너무나 쉬운 문제일 텐데 얘가 상문제예요. 상문제. 어려운 문제란 말이야. 맞아? 어려운 문제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두 개 이거 되게 쉬운 개념 두 개였단 말이지. 요거 두 개가 이렇게 그냥 하나로 연결됐을 때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럼 여기는 얘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개념을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개념 노트라는 걸 작성하고요. 개념 노트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암기를 합니다. 알았죠?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 인덱스를 펼쳐서 인덱스 페이지를 펼쳐서 거기 있는 개념명을 보고 거기 있는 그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개념명을 보고 또 확인하고 개념명을 보고 그런 식으로 내가 모든 개념을 머릿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개념 노트를 쓰기만 하고 안 봐요. 근데 왜? 쓰긴 써. 왜? 숙제니까. 그지? 시켰으니까. 근데 그거 왜 쓰라고 하는 걸까? 머릿속에 넣으라고 쓰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안 넣었잖아. 여태까지. 맞아요? 넣은 적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잘 안 되지. 됐어요? 태민아, 그때도 말했지만 너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거야. 나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제대로 입구만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너무 소극적인 수동적인 모습을 자꾸 선생님께 보여주지 마. 적극적으로 좀 달려들어야 됩니다. 응? 말로만 하지 말고요. 오케이? 공부하기 싫지? 공부하고 싶겠어? 근데 되게 싫어. 선생님도 싫었어. 다 이해는 하지만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유일하게 지금 그 우리 중2 강의 있잖아. 중2 강의만 조회수가 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태민이가 안 본다는 소리입니다. 공부를 안 해. 당연히 공부 못하지. 문제 푸는 것 같다 실력이 올라 그건 사실 중2, 중3 때 끝나요. 고등학교 가서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수포자인 게 그냥 가는 거야.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지금부터 바꿔놓으면 중3 때 얼마나 편할지. 중3 때부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고등학교 때도 얼마나 날아다니겠어. 날아다닐 수 있는 아이가 안 그러고 있으면 선생님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지? 자, 이번엔 좀 어렵겠다. 왜? 외심이랑 내심이 다 나왔어요. 그지? 하나의 도형에서 외심이랑 내심이 다 나왔어. 근데 궁금한 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B,
IC에서 BOC를 빼달래. 그럼 여기 2가 구하고 있는 2가 구하에서 빼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 구하기 싫은데 얘는 몇 도야? 92. 그치, 92도. 얘는 몇 배? 2배. 그럼 얘는 이거에 반에다가 90도를 더한 거지? 90도에다가 23도니까 113. 113. 113에서 92도를 빼버리면 몇 도니? 됐죠? 네. 오케이. 자, 다음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A, B, C의 내심이면서 동시에 여기는 얘의 외심이었어요. 내심이면서 동시에 외심이었어요. 이때 내가 여기는 요가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있네. 그러면 내심이건 외심이건 어쨌든 나는 선들을 다 그어 나갈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봐봐, 여기는 이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이게 외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여기 길이가 다 맞겠지. 그리고 여기는 얘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있거든. 봐봐. 이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다시 요각의 큰 게 몇 배가 됩니다. 두 배가 됩니다가 보이잖아. 근데 이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얘도 여전히 여기 있는 얘 두 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됐지? 그럼 나는 현재 뭐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 요 각의 크기만 구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끝난단 말이야. 요 각의 크기에 지금 집중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요 각의 크기를 구하러 가려고 하는데 요가의 크기를 구하려면 뭐만 구하면 끝이야. 여기는 요가의 크기만 구하면 끝이잖아. 네. 맞아? 네. 여기는 요가의 크기는 요가의 반에 90도를 더한 거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90도 더하기 32도. 그러니까 122도가 돼. 여기는 요가의 크기는 몇 도겠어? 360도에서 얘 뺀 거겠지? 맞아? 그럼 몇 도예요? 200. 230. 238도가 되겠다. 여기는 얘 반 땡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몇 도예요? 119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됐죠? 여기서 하나 명심할 거. 이렇게 돼 있어. 잘 보이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앞쪽으로 나와 있을 때 외심이 요것도 여전히 얘 두 배입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인가요? 자, 보자. 직각삼각형에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A, B, B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지. 얼마니?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직선의 중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 몇이 되겠어? 2.5cm. 2분의 5cm. 됐어? 고민할 게 아니야.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 여전히 여기 얘가 궁금하지? 이제 뭐가 생각나? 아이고, 얘 넓이 구할 수 있네. 넓이 6이네. 맞아요? 2분의 1 아래 3 더하기 4 더하기 보겠죠? 얘가 12니까 알이 얼마였어? 2였어. 됐나요? 얘 빼면 때문에 1.5가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거 다 풀고 오늘 테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형, 그 다음에 확률이랑 도형 얘기 다 끝났어요. 그죠? 이제 함수 얘기로 다시 앞으로 2-1 함수 얘기로 돌아가서 다음 시간에 개념 설명하고, 오늘이 지금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이야. 내일 모레 되겠지? 내일 모레 뭐 하고 2시간 동안 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